네,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트루스타임 웨이브 인버터에 대해서 그 인버터뱅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인버터는요,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트루스타임 웨이브 3000W 인버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은 로켓 산업용 배터리 250A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이거는 이제 에어컨인데요. 실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세요. 지금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, 정전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, 트루사인 웨이브의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요. 이런 장비, 그 다음에 선풍기,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장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버터는요, 실적으로 이런 사용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실적으로 샘플로서 제가 제작을 해서요. 실적으로 가동, 이번 여름 휴가를 위해서 가동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또 용량이 높은 히터인데,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인데요. 잘 돌아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로드값이고요. 로드값이고, 그 다음에 전압치, 그 다음에 인버터로 그 전력 배단이 돼서 로드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상태 확인하고, 이거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. 이거를, 그 다음에 이거는 리모트 컨트롤, 그 다음에 온 오프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배선을 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또 선풍기를 한번 꽂아 볼까요? 이거는 이제 트루사인 웨이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요, 예, 선풍기와 함께 히터까지 다 돌아가고 있어. 에어컨까지 다 작동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건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기술력이 뛰어난 인버터예요. 이거는 인버터뱅크 코리아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트루사인 웨이브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정연파 인버터였습니다. 이제 꺼보겠습니다. 얘를 딱 끄면요. 자, 이제 다 전원이, 인버터의 전원이 나가게 되면서요. 선풍기도 꺼지고, 에어컨도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. 이 작동 방법은 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, 인버터뱅크 코리아만의 기술력으로 이 인버터뱅크를 제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순수라, 그 다음에 뭐 정연이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. 더욱더 섬세한 트루사인 또는 풀사인 웨이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버터는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3000W 트루사인 웨이브 인버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도 가장 이 기술력을 따라올 인버터는 없을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서도요. 그래서 이런 동작 방법,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에 전력이, 한전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에어컨, 그 다음에 선풍기, 그 다음에 이러한 장비들은 더 큰 인버터를 써야겠죠. 저런 거는 돌아갑니다. 이런 것도 돌아가고요. 이런 에어컨, 선풍기는 기본이겠죠. 그래서 전력난이 이루어졌을 때, 전력이 뭐 지진이나 발생하거나 어떤 장마, 혼수,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력을 공급해서 이거 하나만 이동을 함으로써요, 이렇게 이동이 되세요. 이거를 가짐으로써 집에 있는 전기를 모두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이어서 인버터뱅크 코리아, 인버터뱅크 코리아만의 가질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런 트루사인 웨이브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트루사인 웨이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인버터뱅크 코리아, 일단 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버터뱅크라는 ESS라고도 하죠.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샘플링을 했고요. 인버터 또한 고품질의 인버터를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. 인버터뱅크 코리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저 위에 있는 건 배터리 충전기예요.
110V에서도 가능하고 220V도 가능하고 이제 전 세계의 인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뭐 UL, TUV 독일, 미국, 그다음에 인버터도 마찬가지고요. 수출을 할 수 있게 한국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인증 사항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. 그리고 이땐 재생 능력을 가지는 리튬 계열 이런 납산 이런 것들을 다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안전하게끔 충전을 시킵니다. 이어서 인버터뱅크 코리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